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분, 프린트 한번 보면 저당권, 그지? 무슨 권? 저당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저당권은 원래, 그지? 여러분, 일단 구조가,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채권자, 채무자지, 그지? 채무자인데, 그지? 그러면, 요 채무자가 돈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잡아놓는 거, 이걸 무슨 권? 저당권이야. 근데 여러분,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다. 저당권자는 원칙 뭐? 채권자인데. 근데 만약에 갑이 돈을 빌려주고, 됐습니까? 요 정을 저당권자로 하는 계약하면 무효다, 원칙. 저당권자는 무슨 자라 해야 한다? 저당권자는 누구라 해야 한다? 채권자, 채권자. 근데 갑이 돈을 빌려주고 정을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은 원칙은 유효무효 무효. 근데 삼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은 유효.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무슨 권 설정하기 전에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무슨 양도가 있고 채권 양도가 있고 삼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은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럼 역시 여러분 빌린 사람이 채무자가 돼야 된다 이게. 근데 예를 들면 뭐 물을 돈은 어리 빌리고 물을 채무자로 하는 계약하면 역시 유효 무효 무효. 근데 그것도 3자 뭐가 있으면 합의 그거. 그게 위에 그림. 그다음 또 다시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거 이제 15회 때 해서 잘 나온 거고. 자, 그다음에 어쨌든 원칙은 저당권자는 무슨 자다? 채권자지, 그지? 원칙은 저당권자는 무슨 자? 채권자인데, 그러면 물건을 제공한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는데, 됐습니까? 그러면 을이 빌리고 을 집에 저당권 설정에서는 을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근데 은행 돈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제공해. 담보물 제공해. 하니까 새빵 산다. 그래서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을 때, 그래서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같지 않을 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보증인? 물상. 근데 어쨌든 여러분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여러분 아까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유치권. 아까 유치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유치권 설정자처럼 아까 누구 시계를 그림 꼭 기억해야 된다. 누구 시계를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쓰다가 갑에게 맡겼다. 그지? 그럼 을 맡긴 사람 을이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고 병 을은 아까 채무자면서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그래서 아까 유치권에는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수 있다. 그것처럼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는 거 임대인. 꼭 기억한다. 유치권 설정자처럼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인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도 마찬가지다. 주택 임차인이 인도 신고 확정일자 있는데 임대인이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할 권한만 있다면 다시 뭐 임대할 권한만 있다면 다시 임대할 권한만 있다면 권한이 있는 사람과 계약했다. 그럼 임차인은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주택 임대차에서는 꼭 임대인이 소유자이어야만 임차인은 보호 받는다. OX. X,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뭐할 권한만 있는, 임대할 권한만 있는 사람하고 계약했다, 그대로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근데, 요 유치권에는 아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유치권은 처음에 채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 근데, 그래서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시계 수리 좀 하시다가 시계를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습니까? 채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습니까? 채권.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됐습니까? 요 저당권에서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 물건을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요 저당권에서는 설정자는 반드시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 예?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 권한. 그래서 어쨌든 요 저당권 설정자는 꼭 반드시 채무자이어야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이어야 된다 하면 OX? X.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보증인? 물상. 물상 보증인은 뭐 없이, 채무 없이 뭐 지는 자, 책임지는 자. 그지?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저당권에서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된다?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지? 그거 기억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여러분 그죠? 1번 무슨 말소? 불법 말소 그거 여러분 불법 말소 이거는 저당권에서 불법 말소 됐단 말이니? 1.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불법 말소됐습니다. 무슨 말소? 불법 말소. 불법 말소된 경우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왜? 등기는 여러분 그죠? 승립 요건이고 승립 또는 효력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존속. 그럼 처음에 할 때만 정확하면 되지. 그 이후에 무슨 관계 없이 실체 관계 없이 말소됐다.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매가 이루어졌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거든. 그럼 말소되지 않고 있었어도 금방 말해도 않고 있었어도 소멸했을 것이고 매수위로 1순위 2순위 1순위로 배당받았을 것이다. 예? 근데 뭐 말소됐기 때문에 뭐만 못 받았다? 배당만 못 받았다. 그래서 끝순위에게 무슨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예? 됐습니까? 설명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자 그럼 고기 들고 불법 말소되면은 언제든지 회복 됐습니까? 언제든지 회복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가 들어있으면 경매가 들어있으면 절대로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 그렇게 한단 말이지. 시험 문제 나오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오니까 했지 않아? 나오니까 했지. 본질을 잘 찾아야지. 나온다 이게.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이런 게 딱 나오냐면 불법 말소하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불법 말소 후 무슨 매, 경매, 매각 이런 말 들어가면은 회복은 허용한다 한다? 안 하고 무슨 이득 반환만 부당이득 반환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 무슨 담보 채권? 피담 여러분 아까 요 저당권 설정했을 때 요 채권을 뭐라 부른다? 피담보 채권이라 했잖아 그지? 그럼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반적으로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채무자 집에다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기계 2억짜리 받고 2억짜리 팔고 돈은 외상으로 하고 몇 년 후에 받기로 하고 2년 몇 년? 2년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매수인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갑이라는 파출부 아줌마가 을 집에 3년간 일해주고 됐습니까? 돈은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일한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갑이라는 화가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그림 5천만 원짜리 그려주고 돈은 2년 후에 받기로 하고 저당권 설정 이렇게 한마디로 해서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고 꼭 금전 채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면 뭐 없다? 제한 없다. 뭐 없다? 제한 없다. 그걸 8자 특정물인도청구권 다시 뭐 특정물인도청구권도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단지 나중에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실행해서 뭐해서 실행 담보물을 실행해서 돈으로 챙기거든. 그래서 금액으로 뭐 할 수 있어야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1번 아까 불법말소 2개 언제든지 회복 경매하면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부당이득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8자 뭐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데 단지 금액으로 뭐 할 수 있어야 표시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1번 2번 기본 1번 2번은 뭐 기본 시험은 몇 번 3번 부터 3번 4번 3번은 뭐고 3번 제목 4번 범위 붙은 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3번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는 것은 뭐를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 됐습니까? 1번, 2번 이렇게 설정되어 있을 때, 그러면, 만약에 1번 갑, 2번 을, 3번 병인데, 갑이 몇 순위로, 빨리? 몇 순위로? 1순위로, 이 경매 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 말이지. 다시 갑이 몇 순위로? 누구보다?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 다시 후순위 권리자 및 일반 채권자 다시 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뭐 우선 배당 무슨 배당?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뭐 비담보 채권 범위로 한다 이게 그럼 거기에 핵심 단어는 무슨 배당? 우선 배당 우선 변제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냐 됐습니까? 갑이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됐습니까? 일일이 뭐 돼야 등기 무슨 일이 일일이 그러면 여러분 요 원금만 등기되어 있고 위약금 이자 기타 등등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등기되어 있지 않는 거는 무슨 채권 빨리 일반 채권 그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일이 뭐 돼야 등기 근데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제목 중요하다 제목 다시 전세 제목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 아까 일부 전세권자 나오면 실행 경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 실행하면 넉자 무슨 변제 우선 변제 하면 받을 수 있다 그치 그것처럼 제목 해가지고 다음에 문제 풀면은 해가지고 누가 출제한 줄 알았어요 진짜 근데 그거를 내고 아니고 하면 안 되고 제목이 중요하냐. 그럼 요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은 아까 피담보 채권 범위라는 것은 아까 무슨 배당? 우선 배당, 우선 변제 받으려면은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으면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거는 무조건 무슨 채권 빨리 일반 채권 맨 끝순위라 배당되면은 자, 근데 요 변제기와 이자가 등기되어 있는 건 변제기 이전의 이자는 4년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5년 밀려 있을 때 요 변제기와 이자라고 할 때는 무슨 기 이전의 이자? 변제기 이전의 이자를 이자라는 말 쓰고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이자라는 말 안 쓰고 지연배상 지연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런 말 쓴다 이게 됐습니까? 하고 요거는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몇 년분? 1년분만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요 만약에 4년 거는 무슨 채권? 빨리 일반 채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그지? 맨 위에 아까 저당권 네모 박스 있잖아요. 저당권 제목 시작할 때 네모 박스 뭐 돼 있지 않아도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두 가지에서 1. 무슨 비용? 실행. 자, 누가 실행하더라도 비용은 들어가거든. 그래서 자, 배당 순서하면 1순위가 무슨 비용? 실행 비용. 2순위가 아니. 실행 비용은 무조건 배당 받고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 또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 받는 건 지연 배상 몇 년분? 1년분. 꼭 기억한다. 그 두 개는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 여러분, 그죠?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 그래서 실제에서는 여러분 등기부 떼보면은 저당권 있다, 없다? 없다. 와,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 근데 근저당은 나중에 하겠지만 최고액만 딱 기재하면 되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기부 떼보면은 저당권은 거의
없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면서. 자, 그럼 끝났으면, 제목, 아까 피담보 채권은 우선 배당 받으려면 무슨 일이 일일이 등기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 안 돼 있어도 되는 거, 실행비용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그건 네모 박스를 가지고 시험 문제, 네모 박스가 결정판이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선 배당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피담보 채권 범위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피담보 채권 범위라는 말 안 쓰고, 다섯 자, 피담보 채권만, 이렇게 하면 일일이 무슨 된 금액과,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여러분, 그죠? 두 개입니다. 무슨 변제와, 임의 변제와, 그 다음, 경매를 실행했을 때, 다시, 뭐 했을 때? 임의 변제와 경매를 뭐 했을 때? 실행했을 때인데, 자, 여러분, 채무자 얼마 갚아야 되노? 앞으로, 민법 채무자 보호 있다, 없다? 없다. 민법은 채무자 어떻게 해야 되노? 무조건 갚아야 된다. 머릿속에 여러분 자꾸만 채무자 보호 없다. 민법은 누구를 보호하노? 채권자를 보호하지. 채무자 보호 없다. 채무자는 어떻게 하면 끝나노?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임의 변제인데 채무자 하면 무조건 무슨 보호? 전부 변제에 나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변제하는 거. 제3자. 예를 들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라든가 제3치등은 채무자가 아닌 사람, 이외 사람이 갚는 경우는 다섯 자, 뭐 비담 저당권자가 실행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그럼 저당권자는 일일이 무슨 된 금액과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걸 뭐라고 하노? 비담보 채권만 변제. 이렇게.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갚는 경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그럼 아까 변제기와 이자 같은 게 변제기 4년, 변제기 이후 이자는 5년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채무자는 언제 돈 갚아라 할 수 있노? 아, 채권자는 언제 돈 갚아라 할 수 있노? 변제기가 돼야 되겠냐? 근데 만약에 변제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대금, 보통 때는 뭐 할부 대금 이런 거는 뭐, 예를 들면 은행에 대출 받았을 때, 담보 대출 이런 거 지금 요즘 한 5% 하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약속한 날짜에 은행에서 돈 갚기로 했는데 못 갚았다. 그때부터 이자는 어떻게 하노? 폭등하잖아요. 지연이자. 폭등하잖아요. 보통 이자 제한법 한 25%인데 거의 뭐 한 20%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은행이 만약에 돈 갚기로 한 날짜에 돈 못 갚았다. 그 이후부터는 이자가 보통 4배, 5배 확 뛰잖아요. 맞잖아요. 무슨 이자는? 지연이자는 변제기 이후 이자는 변제기 이전의 이자보다 보통 몇 배? 4배, 5배 이상 확 높아지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1번 값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했을 때 됐습니까? 요 집에 그럼 저당권자는 요 을에 대한 전부 다 채권자라는 말이거든. 근데 만약에 갑이 변제기에 돈 갚아라 딱 했더니 채무자가 돈 안 갚는다 하면 그러면 이제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보통 예를 들면 뭐 23%라고 하자. 무슨 게 못 갚았을 때는? 만약에 23%라고 했을 때 보통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번은 만약에 자기가 1순위일 때 그럼 변제기 이후의 이자도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다 만약에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자기 갑이 1순위일 때 야 돈 갚아라 해가지고 채무자가 돈 안 갚잖아요. 오히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하지. 왜? 제발 갚지 마라. 이자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럼 나중에 안 갚아도 뭐 해가지고 실행해서 몇 순위로? 1순위로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너 제발 좀 천천히 갚아라. 안 갚고 계속 뭐 해라? 버텨라. 그럼 누구는 이익? 갑은 이익이지만 누구께 줄어듭니까? 후순위께 줄어들죠. 그래서 몇 년분만 배당받을 수 있게? 1년분. 그러면 이건 지연배상 몇 년분으로 제한하는 거는? 1년분으로 제한하는 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지연이자가 3년 밀려있다. 채무자 얼마 갚아야? 채무자 하면 무슨 보호?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아까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등기된 금액과 몇 년분? 1년분. 만약에 3년의 지연이자가 밀려있다. 채무자 얼마 갚아야 빨리 전부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연배상 1년분으로 한정하는 것은 누구를 보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 근데 그럼 자 다시 이제 실행합니다. 뭐 한다? 담보물을 실행하는데 채무자가 설정자고 누가 설정자고? 채무자가 설정자고 후순위 권리자도 없고 일반 채권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부 특히 지연이자 무슨 부? 전부 밀려있는 거 모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실행했는데 채무자가 설정자고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가 없으면 무슨 부? 전부 배당. 무슨 부 배당? 전부 배당 가능하고 채무자가 설정자인데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가 있으면 아까 뭐 비담보 채권만. 비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무슨 된 금액과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치? 1년분. 그 다음에 제3자 목적물 물상보증인이나 뭐 제3취득자 목적물을 실행하는 경우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등기된 금액과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그걸 뭐 비담보 채권만. 되겠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짱짱짱. 네? 무슨 짱? 짱짱짱. 하고 하고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4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몇 번? 4번. 요 꼭 기억해야 된다. 요 두 개만 요 유치권하고 요 저당권하고 저번주에 뭐 했노? 저번주에 뭐 했노? 지상권하고 또 뭐 공동소유 취득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주 오늘 것만 딱 볼 건 지고 있어도 물건 한 절반 맞출 수 있거든. 많이 공부할 필요 없다. 무슨 주 하고 저번 주 오늘 것만 딱 하면은 물건 절반 되거든. 많이 하지 말고 그 안에 거 확실하게 해버리거든. 하고 다음에 총칙 뭐 의사표시 대리 확실하게 하고 계약 다음에 확실하게 그런 식으로 한다 자꾸만.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요 프린트물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 이 흑백이라는데 칼레만 죽이주는데 그지? 집에 가서 한번 뽑아보고. 예?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올라 있잖아요. 올라 있을 거거든. 그럼 집에 가서 칼라 프린트 있으면 한번 뽑아보면은. 자, 그 다음에 4번. 뭐, 피담보 채권의 목적물의 범위. 요거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거든. 근데 목적물의 범위 몇 개? 4개. 뭐, 보안물, 종물, 과실, 건물, 물상대위인데 거기서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물상대위가 시험 문제 거의 많이 나왔다. 다른 시험에. 무슨 대위? 물상대위. 여러분 아까 3번 아까 꼭 기억한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아까 무슨 배당 받기 위해서는 우선 배당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려면 무슨 일이 빨리 일일이 뭐 해야 등기 맞습니까? 예. 그럼 뭐 등기돼야 되고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은 뭐 돼 있지 않아도 등기돼 있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다. 채무자는 얼마 갚아야? 전부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무조건 5자 뭐 비담보 채권만 그지 하면은 저당권 말소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목적물로 저당권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인데 여러분 그죠? 이 보안물 종물 나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요 주물에 저당권 설정해 놨다. 그럼 여기 붙어 있는 보안물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원칙이 백조양.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다시 종물은 뭐의 처분에 따른다? 주물의 처분. 근데 이 그러면 주물이 매매되면 뭐도 매매? 종물. 근데 이 백조양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주물만 매매하고 종물은 매매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걸 이제 저당권에도 그대로 들어간다. 주물의 저당권, 주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그게 붙어있는 뭐 부합물, 종물에도 저당권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럼 그 원칙에서는 뭐를 가지고 잘려노? 전후 불문하고 그게 핵심이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설정 전에 부합한 물건에는 미치지만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면 OX? X 전후 뭐하고 빨리 불문하고 원칙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럼 특약으로 예외 뭐로? 특약으로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 또 정당권은 여러분 앞으로 정당권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예, 독립성 있고 독립성 있으면 보안물 종물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왜? 이런 경우 정당권은에서 보합시킨 거는 갖다 붙인 사람 누구?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이 그대로 소유하기 때문에 그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다시 보안물 종물 원칙 어떻게 한다? 원칙 미친다. 예외 특약 정당권은 다시 뭐 특약 정당권은 에서 보합한 물건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이번 과실 갑니다. 여러분 과실은 항상 목적물을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그럼 보통 때는 여러분 보통 저당권에서는 누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설정자가. 설정자가 점유하고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저당권 실행 전에는 설정자가 점유하고 있죠. 설정자가 소유자잖아요 지금. 설정자가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실행 전에는 과실에는 저당권 미치지 않는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후에는 실행 후에는 설정자는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무슨 수취권이 없다.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실행 후에는 과실에도 저당권 어떻게 한다? 미친다고. 그래서 자 과실하면은 뭐 실행 전이냐 실행 후냐. 실행 전에는 미치지 않고 실행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렇게.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 여기서는 일괄 경매. 원래 여기서 나온다. 일괄 경매가. 출땡겨서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지? 일괄 경매 알죠? 대라 저번주에 했잖아요.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다시 어디의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신축. 신축한 건물에는 저당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만 실행 당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할 수 있다? 일괄 경매. 그지? 그거 꼭 기억한다. 자 다시 합니다. 1번 보안물 종물 원칙 미친다. 전후 불문하고 예외 안 미치는 것 특약 정당권은 미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과실에는 보통 때는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지. 왜? 설정자가 수취하고 있으니까 점유하니까. 근데 실행 이후에는 과실에도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렇게 기억한다. 시험 문제 나오면은. 그럼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 별도고 여기는 무슨 경매를 가야 된다? 일괄 경매. 자 그 다음에 무슨 대위로 갑니까? 물상 대위로 갑니다. 무슨 대위? 물상. 근데 여러분 아까 물상대위는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때 바뀐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으로 효력이 미치는 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 어디에는 없다? 유치권에는 없다 했잖아요. 무슨 권에는 없다? 유치권. 자 그러면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저당권은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 있다 없다? 있다. 자 근데 요 집에 불이 나고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합니까? 소멸하죠. 근데 여기에 뭐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다마니 무슨 보험? 화재보험 했을 때 저당권자가 화재보험금을 미리 압류하면은 무슨 이 압류? 미리 압류하면은 화재보험금에 대해서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요거 누가? 설정자가 소유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미리 압류해야 된다. 예. 이미 소유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버렸다. 다시 뭐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예. 꼭 기억한다. 근데 그럼 만약에 아까 있죠. 집이 불이 나고 집이 없어져 본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다. 화재보험금을 누가 받기 전에 빨리 설정자가 받기 전에 뭐 미리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든. 근데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 어쨌든 누가 받기 전에 설정자 받기 전에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야 참가. 그 다음에 요 수용보상금. 무슨 보상금? 수용보상금도 좀 강제 수용된 경우다. 무슨 수용? 강제 수용, 수용 보상금. 강제 수용되면은 원시적 취득.
무선적 취득 원시 저당권은 뭐한다? 소멸하는데 역시 아까 종전의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뭐 미리 압류. 근데 그냥 수용 보상금 이렇게 했을 때는 저당권 소멸하면서 보상금을 무슨 대위 물상대지만 협의 취득 무슨 취득? 협의 취득에 의한 수용 이렇게 하면 이거 매매에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협의 취득으로 인한 수용 이런 경우는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꼭 기억한다. 하고 자, 그다음에 어쨌든 화재 보험금 수용 보상금 하고 자, 그다음에 또 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 놨는데 됐습니까? 요 옆집에 사는 병은 실화로 뭔 실화로? 병은 실화로 집이 전소되어 버렸다. 그럼 저당권 소멸한다 이게. 됐습니까? 열받은 건 누구? 소유자지. 저당권자 이러면 안 된다. 무슨 자? 소유자가 누구에게?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배상? 손해배상금을 누가? 저당권자가 무슨 이? 미리 압류하면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도 무슨 대위 있다? 물상 대위 있다.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유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가 바뀌어도 채무자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지. 그래서 매매대금 매각대금 다시 뭐 매매대금 매각대금 아까 협의취득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거 기억한다 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까만 거 돼 있잖아요. 그지? 화재보험금 무슨 보험금? 화재보험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은 저당권자가 뭐 압류하면은 무슨 변제 무슨 변제. 그럼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하든 아까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야 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 해야 참가. 그렇지. 그거 꼭 기억한다 이게. 그 밑에 근데 꼭 기억한다. 세 개 무슨 대금? 매매대금 매각대금 협의취득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런 단어 넘어. 지금 됐습니까? 예. 여러분 자 거기 돌고 제목대라 저당권 불법 말소 1번 무슨 말소 불법 말소 2번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 다음 목적물이 미치는 범위 네 개 다섯 번째 지금 네 개 했잖아요. 다섯 번째 뭐 제3취득자 보호 여기서부터 짱짱짱 요 제3취득자 보호 그 여섯 번째 그 밑에 여섯 번째 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그럼 7번 무슨 저당 근저당 8번 공동저당 특히 요 1, 2, 3, 4 요까지 기본 1, 2, 3, 4 요까지 뭐 기본 5, 6 7, 8 요거는 뭐 결정판 그렇게 해서 아까 1, 2, 3, 4에서 한 개 5, 6, 7, 8 여기서 한 개 이렇게 해서 두 개 나온다. 5, 6, 7, 8이 결정판 무슨 판? 결정판. 5, 6, 7, 8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근데 제3취득자 보호 들어갑니다. 무슨 취득자 보호? 제3취득자 요것만 뻘건 쥐고 있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장이 여러분 5번은 제목이 뭐고 제3취득자 보호잖아요. 어? 무슨 취득자? 제3. 그럼 여기는 여러분 채권자 잘 보라. 채무자잖아요. 항상 1억 그러면 예 얼마짜리 집 3억짜리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놨습니다. 아까 여러분 유치권 예 들어라. 병의 시계를 어리 빌려서 쓰다가 고장났다 가볍게 맡겼다 그거 기억하고 저당권에는 항상 1억 3억 요거 얼마 빌려주고 얼마짜리 집에 근데 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도 이론상은 소유자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산 사람을 뭐 제3취득자라고 한다. 예?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
됐습니까? 예. 그럼 사는 방법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 얼마 다 주고? 그렇지. 3억을 다 주고 사는 방법과 3억에서 얼마 빼고 1억 빼고 얼마 2억 주고 사는 방법. 이걸 이행인수라고 한다. 예? 근데 만약에 3억 다 주고 샀으면 누가 갚아야지? 채무자가 갚아야지. 그지? 매도인이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다. 실행당했다. 담보 책임. 근데 얼마 주고 산 경우? 2억 주고 산 경우는 실행하더라도 자기가 갚아야 되고 못 갚아가 실행당했다. 무슨 책임 없다. 담보 책임 없다. 됐습니까? 예, 그거 있잖아. 그 밑에 지금 엄청 중요. 그 기본. 맞습니까? 예. 자, 하는데. 자,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지금 제3취득자 보호에서 무슨 취득자? 제3취득자의 보호에서 여기에서 363조, 364조에서 제3취득자는 어떠냐면은 금방 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산 사람,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과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있다. 요런 경우 1번 무슨 건 저당권, 2번 무슨 건 지상권. 근데 여러분 그 경매하면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 최초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는 말 쓴다. 무슨 기준 권리? 어떤 게? 거기에 설정되어 있는 최초 저당권, 근저당권을.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면 여러분 만약에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경매 신청하잖아요. 그럼 일단 뭐부터 딱 떼보고? 등기부부터 딱 떼보고 저당권이 몇 번이면 좋은 물건? 1번이. 그럼 무슨 거 깨끗하게 그 밑에 저당권이 몇 개 있어도 100개 있어도 깨끗. 근데 1번 저당권 앞에 있는 용의 물건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1번 지상권, 2번 저당권. 다시 1번 무슨 건? 지상권, 2번 저당권. 경매가 되면은 뭐 저당권만 소멸하고 지상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고 누가 또 안는다? 빨리 경락인. 그렇지. 근데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하면 무슨 것? 깨끗.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엊그제께 지상권, 엊그제께 전사권. 됐습니까? 무슨 거제께? 엊그제께. 언제? 엊그제께. 근데 오늘 경매가 신청이 되었단 말이. 말소 매순이 빨리. 1순이 무슨 것? 깨끗. 그러면 요 후순위 용의권자는 요 1순위가 실행을 막아야 될 이익이 의무라는 말 안 쓰고 이익이라는 말 쓴다. 계속 뭐 하려면은 사용하려면 다시 계속 뭐 하려면은 사용하려면 1순위가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거 잘 낸다. 1순위가 실행한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요 실행을 막아야 될 이익이 있다 없다? 없지. 자기는 뭐만 받으면 되노? 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잘 나온다. 후순위 담보권자는 변제하고서 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너무 OX? X. 그래서 요 제3취득자는 그러면 요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나 후순위, 무슨 순위? 후순위 무슨 권자, 용의권자는 한마디로 해서 이 사람들은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맞습니까? 예. 하는데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잘 나온다. 요거 후순위 담보권자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3취득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또 후순위 선순위가 실행한다. 후순위권자는 변제하고서 저당권 말소시킬 수 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너무 OX? X. 꼭 기억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하면서 자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그러면 요 대표적인 건 요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지, 그지? 자기가 무슨 자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막으면 되는데 돈 없다. 그러면 자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권리 첫째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무슨 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 그러면 경매에 참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하잖아요. 누구마?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 원칙. 그 다음 뭐 또 참가했다가 돈 못 내갖고 경매가 취소됐다 이런 사람 두 번째 할 때는 참가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 거 빼고 원칙은 누구만 아니면 빨리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만 아니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든가 아까 뭐 어립 돈 빌고 병집에다 저당권 설정했다. 병은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물상 보증인 자기가 무슨 자이지만 소유자지만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구만 아니면 빨리 채무자와 채무자의 상속인만 아니면 물상 보증인 제3취득자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제3취득자는 첫째 경매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아까 요 저당 부동산의 매수인이라는 거 후순위 용익권자는 실행한다. 그럼 자기가 요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얼마 갚고? 얼마 갚고? 그냥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지. 그렇지. 다섯자 뭐 비담보 채권만. 잘 나온다. 그래서 전부 변제하고서 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말로 뭐 OX? X. 전부는 전부가 나왔을 때는 항상 누가 나와야 되노? 빨리 채무자. 채무자가 아니면 뭐 비담보 채권만. 되겠습니까? 예. 자, 1. 제3취득자가 할 수 있는 건 요것 나온다. 주당부동산의 매수인과 후순위 용익권자는 제3취득자 범위에 대해 아까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기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는 변제하고서 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OX? X. 요 사람은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몇 자? 다섯 자. 뭐 비담보 채권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변제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못 갚았다. 실행당했다. 뭐 당했다? 실행당했을 때는 요 필요비, 유익비 받을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누구만 아니면 설정 당시 금방 그래도 소유자만 아니면 그러면 설정 당시 소유자는 뭐 저당권 설정자와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이 아니면 그럼 예를 들면 제3취득자가 가지고 있거나 안간 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다가 뭐 당했다? 실행당했다. 뭐 당했다? 실행당했다. 거기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2순위. 1순위가 아까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그러면 근데 여러분 전세권자나 임차인은 유익비는 누구로부터 받노? 소유자로부터 받잖아요. 근데 요거는 요 유익비는 소유자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거든. 무슨 대금에서?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기 때문에 매순위로 배당받는다. 아까 매순위? 2순위. 그치? 그래서 요 유익비는 기간 허여 이런 말을 하면 OX? X. X. 여러분 전세권이나 임차권에서 유익비는 기간 허여 받을 수 있지만 요거는 사람이 주는 겁니까? 경매 대금에서 배당받는 겁니까? 배당받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간 허여 이런 거 있다 없다? 없고 무조건 받는다. 몇 순위로? 2순위로. 1순위가 아까 무슨 비용?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네. 근데 요 필요비, 유익비 배당받는 건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아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아까 설정 당시 무슨 자기 때문에 소유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한다. 잘 된다. 자, 그럼 다시 요 제3취득자 보호에서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는 여기에 변제하고서 저당권 소멸을 하면 OX? X. 근데 후순위 용익권자는 변제하고서 저당권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는데 얼마만큼 돈 갚는다? 빨리 비담보 채권만. 그거 기억하고 하고 요 몇 개 있다? 세 개인데 요거 다섯 자. 그다음 뭐 설정 당시 소유자가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든 비용 뭐 필요비와 유익비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미스 프린터죠. 메뉴에 용익 물건이 아니고 무슨 물건? 담보 물건이지, 그지? 무슨 물건? 담보 물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무조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 파트는 시험 문제, 유치권 담보 물건 파트.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한거 저번 주에 무슨 쇼?
취득쇼, 공동소유, 지상권. 다시 뭐? 취득쇼, 공동소유, 무슨권, 지상권. 하고, 오늘 한 건 뭐?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만 볼권 지고 있으면 물권 절반 지는 거다. 마야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것만 계속 하는 거지. 곧 딱 해야 되면은 이제 어디로? 총칙. 안 가면 뭐? 계약. 일로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또 계약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이제 민법 접근을, 그냥 민법 점수 한 받아 올려보겠다. 개뿔. 파트로, 파트로. 유치권하고 저당권은 요 안에 것만 볼건 지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네. 합격하자, 그지? 뭐 합격해서 집에서 체면도 한번 세우고, 그지?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한테 체면, 그렇지, 배우자한테. 아, 이게. 남자들이 막 있잖아요. 남자들 가끔씩 그 빚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 카드. 왜냐면, 응? 있거든, 그 원래 조금씩. 있는데, 그 누구한테냐면, 배우자한테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막 자기 혼자 메꾸다가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막판에, 뭐 어떻게, 공적 자금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원래는 이제 막 자기 혼자 해보려고 뭐 배우자한테 뭐를, 뭐 신뢰를, 근데 오히려 처음부터 그 이실직고 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 나중에 막 돌려막기 하다가 어떻게 거의 이제 뭐, 파산하기 일보 직전에 무슨 자금, 공적 자금 집어넣어 주세요. 이러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뭐 하는데. 그 요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무슨 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인데. 요거는 여러분 갑이 우리에게 1억 채권자, 채무자인데 요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는데 요 1번 저당권 2억, 요 집이 3억이다. 2번 갑 저당권 1억 해가요. 모가지까지 전부 다 꽉 차가 있다. 어디까지? 모가지. 얼마에 경락된다고 보면 3억 하면 갑을 1순위가 얼마 받고? 2억. 갑은 얼마? 1억. 전액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제3자가 침해했습니다. 누가 침해했습니까? 제3자가 침해해갖고 2억 6천으로 폭락했대. 얘. 열받는 건 누구? 느낌으로 하지 말고 열받는 건 누구? 소유자. 그렇지. 오케이. 소유자. 그럼 소유자는 당연히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지만 2차적으로 누구?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돈 갚으면 관계없지만 못 갚았다, 누구, 저당권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랬을 때, 여기서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뭐를 침해했을 때? 저당물을 침해했을 때, 소유자가 뭘 행사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무슨 권자가 빨리, 저당권자가 뭘 행사할 수 있는가? 무슨 권자가? 저당권자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됐습니까? 만약에 제3자가 침해 안 하면 자기 얼마? 충분히 배당받았을 때 침해해갖고 얼마? 2억 6천 폭락했다, 나중에, 2차적으로는 저당권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했을 때 저당권자가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그게 뭐? 뭐가 있노? 물권적 청권. 됐습니까? 물권적. 그럼 저당권자는 자기가 소유자도 아니고 자기가 점유하지 않고 있지만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이게 침해해갖고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저당권자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도 제3자에게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있는데 이때 물권적 청구는 저당권자는 자기가 목적물을 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청구권이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고 무슨 제거와? 방해 제거와 방해방. 그 다음에 또 침해해가지고 나중에 저당권자가 전액 배당받기 못했을 때 그게 핵심 단어. 핵심 단어 빨리 부족. 부족하게 되었을 때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있다. 근데 자 1번 물권적 청구권과 2번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요 누가 침해했느냐 하면 그 두 개 묶어서 제3자, 채무자, 설정자. 무슨 자? 설정자, 침해 시. 그래서 누가 침해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면 물권적 청구권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물권적 청구권 누가 침해했을 때 빨리 제3자, 채무자, 그다음 뭐 설정자 누가 침해하더라도 특히 제3자가 침해했을 때 시험은 뭘 강요되냐면은 3번을 강요됩니다. 몇 번을 강요된다? 3번. 3번 제목 먹고 담보물 보충 다른 말로 원상회복 했는데 이건 누가 침해했을 때? 설정자가 침해했을 때. 자, 칠판 고개 들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옆집에 사는 병은 실화로 누구 실화로? 병은 실화로 집이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이게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불타버렸다 이게 누가? 병은 실화로 3분의 1.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담보물 보충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OX. 3분의 1이 불탔다. 병은 실화로 저당권자는 설정자에게 담보물 보충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OX. OX. 와. 그렇지. 요건 설정자가 침해야지. 이 누가 침해했노? 빨리 제3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어유 저당물이 없어졌네 담보물 오 이러면 이제 아 이게 되겠습니까? 누가 침해야? 빨리 설정자가 침해야지. 제3자가 했을 때는 담보물 보충 없다. 없고 무슨 배 뭐 물권적 청구권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치? 자 그럼 다시 고개 들고 1억인데 이 집이 10억이다. 얼마? 10억이고 갑자기 혼자만 돼 있다. 누구만 돼 있다? 혼자. 침해해가지고 9억으로 폭락했다. 충분히, 무슨 분이? 충분히 몇 번이든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OX. OX? O. 뭐?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그래서 설정 당시보다 감액만 있으면 다시 뭐 설정 당시보다 뭐 감액만 있으면 원래 금액대로 채워놔라. 그래서 이걸 일명 천일생 특허 설설. 무슨 설? 설설. 누가 침해하고? 설정자가 침해하고 뭐 설정 당시보다 뭐만 있으면 감액만 있으면 응? 담보물 보충 행사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미수프린터네 저당권자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없다. 요 담보물 보충하는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이 페이지에 미스프린터가 맞네. 맨 위에 그 용익 물건이 아니고 무슨 물건? 담보 물건이고. 그럼 이런 무슨 물 보충한 경우는? 무슨 물 보충? 담보물 보충인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한다. 무슨 물 보충인 경우는? 담보물 보충인 경우는 네모 박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한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여러분 담보물 보충하는 경우는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무슨 분이 충분히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거 네모 박스 안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물 보충하는 경우에 담보물 보충. 그다음에 그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누가 침해했을 때는 채무자가 침해했을 때는 뭐가 안 돼도 기한이 안 돼도 돈 갚아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기한 이익 상실로 인한 무슨 변제? 즉시 변제 청구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근저당 들어갑니다.